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졌다. 태연이 친 거야? 괜찮냐? 태훈아, 오늘 미팅 괜찮았다며? 아, 새끼, 쉿! 왜? 정말이야? 야, 기분도 그런데 위로 미팅 어때? 미팅? 얼마 학교인데? 지니려고 퀸카도 나온댄다. 지니려고 퀸카가 미쳤다고 우리 같은 애 만나러 오냐? 너 같은 새끼로 안 되니까 주간 다닌다고 했지. 야, 태훈아. 태훈아, 내가 이번에 퀸카 확실하게 밀어줄 테니까 가자, 어? 가자. 야, 주관이면 나도 안경 쓰고 모범생처럼. 태훈아, 가자, 어? 가자. 가자. 모차르트의 운명을 즐겨서 듣습니다. 아시죠? 아, 수연아, 여기 앉아. 맞아요? 저기 영등포 나이트에서 일해요? 춤 있고 기타 모르니? 강북 최고! 태원아, 얘네한테 기타 좀 쳐줘라. 나도 춤 있고 밴드 부얘기는 들어봤는데 너 야간 아니야? 야간이라고 들었는데. 야간이라니 무슨 소리야? 아, 그게 저기 야간에도 기타 치는 애가 있어. 박태원이라고. 걔도 잘 치는데 태원이가 한 수 위지. 그 주간 태원이. 아, 맞다. 걔가 있었지? 정말이지. 뭐하러 치사하게 그런 걸 속이냐? 미팅 안 하고 말지. 아줌마, 여기 빵 좀 더 주세요. 자, 이제 소지품 하나씩 꺼내시면 저희가. 그래, 그러자. 야간 맞지? 네가 주간이라도 난 너 같은 애 관심 없으니까 따라오지 마. 창피해. 야, 야, 창피하다니.
네가 그렇게 입고 다니고 시끄러운 락이나 하면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니? 게다가 난 그런 쓰레기 같은 음악도 정말 밥맛이거든. 쓰레기? 야! 거기다가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 속이고 구걸하고 그런다고 네 처지가 바뀌니? 야! 너 꼭 이런 날 좋아하게 만들어 줄게! 아... 새끼야, 너 담배 안 꺼? 아, 심란해서 그래. 한 모금만 빨고. 심란은 무슨... 안 꺼? 아, 기집애한테 딱지 맞아서 그래. 네 꼬라지를 봐봐, 임마. 그러고 다니는데 누가 널 좋아해? 미친놈 취급하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 뭔 생각? 기타를 죽이게 잘 치면 내 말을 안 해요. 너 흉내나내는 수준이지? 얼마 전에도 졌다며? 아니 그건... 이 새끼가 실력도 없는 놈이 있는 척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라. 남 속이고 흉내나 내면서.